이곳에 함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로, 일로, 일소, 일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로, 일로, 일소, 일소. 무슨 말입니까? 한번 화를 내면 한번 늙고, 한번 웃게 되면 한번 젊어진다. 라는 말이지요. 웃음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설명한 말입니다. 또한 웃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조깅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의 조깅. 그만큼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웃음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배꼽을 잡고 실컷 웃는 이 웃음이요, 육체적인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켜서 각종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 또한 웃음은 도파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잘 웃기만 해도 잘 기뻐하기만 해도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음이 이렇게 좋다는데 살아가시면서 많이 웃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주일을 돌아본다면 많이 웃고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잘 웃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기들 베네치시라고 하여서 생후 2개월부터 웃기 시작한다고 하지요. 보통 6세의 경우가 되면은 하루에 한 300회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베넷짓을 시작하여서 6세가 될 때까지 하루에 한 300회 정도 웃는다고 하죠. 저도 요즘 이 베넷짓, 베넷 웃음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그냥 아이를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아이는 많이 웃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아들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그 한마디에 활짝 웃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럴까요? 고등학생들에게 엄마 또는 아빠가 아들이라고 한다면 고등학생이 웃습니까? 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 내가 뭐 잘못했나? <laughs> 움찔하게 되겠죠. 어렸을 땐 300회나 웃던 사람이요. 청소년이 되면 잘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면 각종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하루에 평균 14회 정도 14회 정도만 웃는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빌립보서의 별명은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로 시작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직면한 땅의 슬픔과 어려움을 다 무시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사고와 낙관주의적인 관점으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잘 먹으라고 심리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되 오직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거나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일수록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기쁨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요, 슬픔도 있고, 마음을 다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와 아픔이 참 많습니다. 꼭 고난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참 버겁고 어려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거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기도했던, 기대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힘들고 버거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어지는 참된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귀한 가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가장 귀한 가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은근히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일명 이 자랑을 은근히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험블 블래깅. 직역하면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 은근이라는 험블과 자랑한다는 이 블래그를 합쳐서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막 낮추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수능 영어 어렵더군요. 오랜만에 풀어봤더니 수능 영어 두 개나 틀렸네요.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또 이런 겁니다. 해외에서 대학원을 두번 졸업했더니 기부금 요청 전화가 두 배로 옵니다. 아 짜증나네요. 박사를 괜히 두 개나 따서 이게 자신을 낮추는 겁니까?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지방대 갔잖아. 카이스트. 서울대 갔으면 좀 좋아, 자취비도 좀 아끼고 이게 자신을 낮추는 겁니까? 아쉬운 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은요 사도바울도 본문에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바울의 자랑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였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라는 이 표현은 혈통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베냐민 지파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12 지파 중에 비교적 작은 지파였으나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둘째 아내 라헬그 라헬에게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첫 번째 왕? 사울왕, 사울왕. 사울왕이 어느 지파였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는데 북왕국과 남 왕국으로 나뉠 때 유다와 함께 남 왕국으로 배정받았던 지파가 어디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집파가 바로 베냐민 집파였지요 사도 바울은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들도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율법으로 말하면 또그 율법으로 기준 삼으면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리세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철저히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유학파였습니다. 유학파.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나라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고의 학문을 연마했고 공부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았으며 거룩하고 성결하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이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자신의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바울이지만 그는 학벌이며 업적이며 자신이 쌓아놓은 결과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신 분,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도가 될때 성도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치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예컨대 돈, 명예, 하기와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한 가치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욱 가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참된 보배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삶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 세상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분한 한 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이 세상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오래 살지 않아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 명확하게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IMF가 왔어요. IMF가 와서 가정적으로는 또 경제적으로 가정의 경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사춘기가 되면서 사춘기에 막 시작하게 되면서 외모적인 어려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때는 제가 봐도 정말 뭐 볼품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외모가 자랑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관계적인 어려움도 생기게 됐죠. 저에게는 별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주일 학교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학교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되게 이상하게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의 얼굴은 뭐 그대로 볼품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관계적으로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되게 행복한 거예요. 되게 행복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요 삶은 많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같이 있으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 삶이 변하더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제 삶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외부에 있는 한 곳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더니 한 친구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저에게 와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어,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은 진짜, 진짜 예수님 만나봤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의 질문을 듣고 나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다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뭐 홍제역 3번 출구 가면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 생각이 순수해서 너무나도 웃겼지만 한편으로는 이 친구의 생각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정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정말 보배로우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쁘십니까? 내 안에 참된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가장, 가, 가장 귀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이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자로서 고등학생들의 고민거리를 많이 듣는데 한달 정도 지났나요? 고등부 수련회 때 아이들의 고민거리를 다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고민거리가 얼마 전 고민거리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진로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썼어요. 짧게는요, 진로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가 하길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또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소방관이 돼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무서워요. 저의 진로가 아니면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친구는요. 태어나 걷기 시작할 때부터 죽구만 하고 살아서 경험해본 것도 많이 없고 해본 것도 별로 없다. 말이 짧죠? 그래서 그만두고 난후 지금부터 새로 무엇이라도 시작하기가 힘들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삶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절망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절망하지만 삶의 목적을 찾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살아있을 때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경받았던 인물인데요. 8년 동안 7번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뽑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피에르 신부라는 사람이에요. 피에르 신부. 그 사람이 쓴이 책을 보면은 단순한 기쁨이라는 이 책에서 한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자살 직전에 이 신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 경제의 파탄, 사회적인 지위 모든 상황으로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피해를 신부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깊은 동정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자살을 할 이유가 있구먼 유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살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청년은요 이 말을 듣고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간 신부님을 돕는 것이 무슨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생각해서 이 신부를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비아의 이 요청을 수락하고 신부 돕는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집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 신부님이 하고 있는 일을 옆에서 같이 돕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청년은요,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든지, 내가 살수 있는 집을 지어 주었든지, 이렇게 베풀었더라면 나는 다시 자살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같이 내가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이제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찾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행복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이 청년에게 기쁨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집이 아니죠.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이 청년은 기쁨과 희망이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목적은 누구보다도 분명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기록된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는, 그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달려간다고. 1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달려간다고요. 달려간다고. 이것은 그냥 천천히 조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전력으로 뛰어가듯이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랐던 것은 바울이 이 짧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놀라게 되었죠. 삼자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7절을 보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8절을 보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라고 말합니다. 9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12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마지막 14절에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짧은 본문 안에 사도 바울은 일곱 번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바울을 바울 되게 한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달려가는 삶의 목적 또한. 그리스도 예수였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기쁨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이러한 기쁨을 누린 사람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그 사람이죠. 스데반은 참 많은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회 앞에 섰으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스테반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스테반이 그리스도 때문에 공의 앞에 섰는데 그 공의 앞에 섰던 스테반이 막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살아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공의 앞에 섰던 스테반의 얼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6장을 보면 스데반의 그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스데반의 그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그 기쁨이 엄청나서 그 기쁨 때문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모습이 스데반에게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보았던 부자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평생 율법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설명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선택했던 이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와 같았다고 설명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위한 이 기쁨을 선택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래요. 스데반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철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7박 9일에 동안 이 여정을 다녀왔는데 참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선진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체코의 프라하에 가서는 얀 후스라는 사람의 동상을 보았습니다. 얀 후스. 이 사람은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당시 교회의 부패에 반대하면서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이 길을 선택한 이얀 후스는 콘스탄츠라고 하는 곳에서 화형을 당하여 죽게 되죠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이 얀 호스였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삶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부패와 교황의 불의에 반대해서 19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마리엔 교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게 됩니다. 95개조의 반박문을 건 다음에 마티노터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교회 앞에 걸었는데 그의 삶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파면당할 위기에도 처하고 생명을 잃을 만한 위협에도 처했습니다.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건 다음에 4년 후에 1521년에 보름스에 여기에 있는 이 마틴 루터가 소환되게 되는데 보름스에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마틴 루터는요 보름스로 가는 이 길에 자신이 작곡했던 찬양 내주는 강한 성요를 부르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요의 가사를 보면 그렇죠. 내주는 강한 성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루터가 생각하기에도 큰 환란인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압박감을 견딜 수 없어서 찬양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름스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말을 다 철회하면 당신을 파면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주장했던 말을 다 철회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였죠. 그러나 마틴 루터의 고백은 저는 이 모든 말들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자신의 평안한 삶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한 것이죠. 18명의 멤버들이 이번 여정을 다녀왔는데 힘들지만 너무나도 기쁜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쁜 여정이었어요. 기뻤던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멋지다고 하는 경치를 보아서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야경과 수백 년된 교회를 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도 기뻤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요, 7박 9일이 되는 이 여정 동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는 공기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또한 너무나도 기뻤던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야누스 그리고 독일의 독일의 루터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결단함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10대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은혜와 결단 결단과 은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여정이 기쁨의 여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여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한 7박 9일 되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긴 여정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참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이 기쁨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은혜 누리시고 또 결단함으로 또 행동하심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제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빡빡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불평하고 주님을 원망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참된 보배이신 주님을 소유하고도 무너지고 넘어졌던 나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참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풍성한 기쁨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